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아무튼 있습니다. 사회니까 외로워서 혼자 못 산다 뭐 그런 거죠. 남이 웃으면 같이 웃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협동하고 그런 거죠. 네. 근데 이게 착각할 수 있는 건데 사회적 동물 어쩌고 하면 되게 울림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회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. 남들 슬퍼하는데 그거 보고 웃는 놈도 꼭 있고, 협동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조별 관리주면 아무도 안 하고, 다 같이 마피아 찾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병X내나 꼭 있어요. 협동을 안 하면 절대 안 하는 놈이 꼭 나와. 제가 바로 그 병X입니다. 모럴 레저드라는 말이 있잖아? 여타 쓸 말이 아닌 게 맞는데 근본은 비슷하단 말이야? 유리한 입장인 사람이 다른 사람 희생시킨다는 말인데, 막 이 게임처럼 서로 협동해서 맵을 탈출하라 하고서 두 명 게임이나 던져놓으면 먼저 길련다면서 보내달란 놈이 꼭 튀어. 제가 원래 그 튀는 놈인데 사람은 사회의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투잡을 뛰더라고요. 저북의 동물이라는 것도 있어서 녹화하려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선빵을 치더라고.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다른 사람 부를 순 없단 말이야. 이런 게임은 한 마리로 진행하면 재미없고. 그래서 여기서 역으로 생각을 한 거지. 굳이 다른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. 항상 남한테 기대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야. 나 혼자 한다! 이거 예전에 메탈 슬러그 할 때 이지 똑같은 거 한번 했다가 100코인인가 넘게 썼었겠던 것 같거든요? 그때는 같이 해준 사람 없길래 혼자서 캐릭 두 개 고르고 하는 내내 폭탄 던지면서 카미카제 메타로 진행했었는데,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메탈 슬러그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메탈 슬러그는 동시 진행인데 이건 따로따로 한 명씩 가는 거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라나? 야, 이거 키 세팅에 EP 설정 어디 가냐? 여러분, 놀라운 걸 알아냈습니다. 이거 게임 시작할 때 패드 권장이길래 혹시 해서 패드 껴봤는데, 1P는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는데 2P는 패드로 움직여야 돼. 그래서 한 손으로는 키보드 WASD 누르면서 스페이스바로 점프하고, 다른 손으로는 패드 십자키 누르면서 X로 점프해야 돼. 아니 이게 뭐야! 어쩌지 이거? 아니 이거 예전에 자주 보던 만화에서 한 손으로는 네모, 한 손으로는 세모 그린 것처럼 양손을 따로 쓴 건 머리가 텅 빈 사람일수록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서 잘한다. 어쩌고 하는데 이건 텅 빈 정도가 아니라 매장하듯 알아야겠는데? 야, 큰일 났다. 이거 한 손으로 패드 조정을 어떻게 해? 지금 동그란 캐릭터가 오른손에 패드로 움직이는 캐릭터고, 지금 배에 타 있는 게 동그란 거니까 패드에 검지 끝자락으로 십자키 누르면서 엄지로 세모키. 모르겠다. 플라잉 더치맨에는 선장이 필요하다. 아, 짜증나네. 자꾸 조금씩 누르는데 확 튀어나가서 자기 혼자 죽어.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왜 자꾸 악셀을 풀로 눌러 제껴. 이제 한 손으로 패드 움직이는 거 되는 거 같은데 오히려 키보드 왼손이 더 어렵네? 자꾸 내가 가르는 속도랑 다르게 혼자 튀어나가. 아이 작할 때 왼손으로 키보드 조작해도 할만했던 거 같은데 내가 마비돼서 그런가? 내가 누르는 건 점프인데 왜 자꾸 다이빙이 되지? 봐봐, 천천히 눌러봐. 살짝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걔한테 재주를 가르친다 해도 손 내미는 거 정도부터 가르쳐야지. 갑자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논리회로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진 않잖아. 왼손잡이도 아닌데 괜히 왼손한테 섬세한 컨트롤을 바란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. 시작을 젓가락질이나 연필 짓는 것처럼 사소한 걸 배워야지 괜히 뭐 시작부터 한 손으로 키보드로 저걸 조작하고 이러는 게 잘못된 것 같아. 내가 볼 땐 사람은 사회의 동물이라고 아까 했었잖아? 사회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야동이라도 보면서 왼손 연습을